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아주 제가 함박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나 예쁜 오늘 난들 향기도 아주 좋은 난들 또 미향 있는 아이에는 아주 도리티스라 가는데요. 아우 꽃이 오래 간답니다. 예, 미향 거리로 이렇게 하산석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노드개시 얘들 안전부근둥이랍니다. 아주 꽃님들이 다클다클한 애들을 아주 약 먹고 큰 아이가 아주 아니고요. 얘들은 다글다글 컸습니다. 노드개시 아이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아우 얘들 꽃이 아주 아주 오래 간답니다. 저도 이 아이는 처음 보는데 아이 초점이 안 맞춰지네요. 이렇게 피는 아이. 아주 꽃이 오래가는 아이 하산석에 심어져 있고 향기 있는 아주 이그 도리티스는 아주 미향이고요. 그리고 두대 카틀레아 이 아이들도 향기 좋죠. 그런데 오늘 꽃님들 하나 둘이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카틀레아 향기 정말로 진합니다. 노란 호접란도 정말 진하다겠지요. 이 아이도 향기 좋은데요. 얘는 노란 카틀레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진하고요. 그리고 흑사. 아우, 얘들은 네 대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오래 간답니다. 흑사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오래 가는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대 네 대씩 이렇게 물려져 있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흑사 이 아이 그리고 얘는 또 할인했습니다. 핑크 호접란 호전했고요. 블루사파이어 아주 수개월 꽃이 피지요. 향기 좋은 이 아이 골드킹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향기 꽃이 무려 7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질골 소심 있고요. 이렇게 있고. 우리 꽃님들 이게 가장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 4개 딱 입고 되었습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오늘 영상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하나도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아니, 오전 방송은 지났고 점심 방송을 하겠습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이렇게 있는 아이, 빙펑국화. 마당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빙펑국화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핑크색 라일락 이 아이들 봄에 32,000원 정도 했지요. 이 아이 핑크색 라일락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수용 접어져 있는 미니 분재 배롱나무 이 아이들 45,000원 정도 하는 아이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내년에 풍성하니 바닐라 수국 보실 분들 풍성하니 바닐라 수국 보실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만원. 두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철쭉, 베란다 정원에서나, 이렇게 장미철쭉 올겨울에 보실 분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꽃, 이렇게 몽실몽실, 지금 모두 다 달려 있습니다. 발렌타인, 이렇게 있습니다. 예이, 발렌타인 자스민 12,000원이랍니다. 합니다. 지브라는 얼룩말처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봄부터 시작해서 늘 가을까지 이렇게 아주 멋진 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꽃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온답니다. 근데 우리 꽃님 한 분에게 제가 얘 아이들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브라는 꽃보다는 잎을 보는 그라스기 때문에 잎을 보는 그라스가 두 가지가 있지요. 흰줄무늬 억새. 이렇게 흰줄무늬 억새 그라스 8개 만원, 지브라 8개 만원.
이 아이들은 마당 정원에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난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렇게 키 작고 낮게 키우는 방법,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역시나 지브라도 마찬가지. 얘들 저희가 보시면 여기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저희가 밑둥 이렇게 잘 넣으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장마 올라갈 때 얘들 잘라주시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답니다. 지브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금세 새 잎을 올려주면서 아주 마당 정원의 난 같은 느낌. 꽃보다 잎을 보는 그라스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당 정원에 아주 웅장한 50대 이상 올라오는 팜파스 그라스. 얘는 10년 정도 됐지요. 이런 팜파스 그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팜파스 그라스도 키 낮게 키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에는 아주 풍성하게 꽃이 많이 피는데요. 이 아이들 약 10년 정도 돼서 50대 이상 올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렇게 2개 12,000원이죠. 대 2개, 중 2개, 소 2개 12,000원.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낮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꽃대 올라오기 전에 잘라줘야 된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흰줄무늬 억새, 이렇게 지브라는 줄기를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잘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키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가는데요. 더저토 블레인이랍니다. 더저토 블레인은 분수처럼 꽃이 피고요. 이 아이들은 얘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답니다. 그리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얘는 하멜론이랍니다. 하멜론은 얘도 개화 기간이 아주 긴데요. 방실방실 크는 아이고, 이 아이들은 개화 기간이 길고 앞쪽에 심어 놓으시면 좋고요. 아다지오는 6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다지오도 분수처럼 키우는데요. 아다지오 아주 매력 있는 그라스입니다. 6월달부터 시작해서 무려 11월달까지 핀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브라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린라이트는 가을에 대하는 아주 차분한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줄무늬 억새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핑크 몰리 모두 또 이렇게 버들맛 벤처 털수연풀까지 있습니다. 털수연풀, 하멜론, 아다지오, 더저토 블레인, 그린라이트, 흰줄무늬 억새, 핑크 몰리, 버들맛 벤처, 바늘꽃, 지브라는 8개 만원이랍니다. 하이트 몰리, 지난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몰리만 이 아이들 4개 만원이랍니다. 하이트 몰리 4개 만원이랍니다. 팜파스 그라스 제가 영상 있는 아이들 또 함께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세지요. 팜파스 그라스 대세. 우리 꽃님들 아주 저희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때 꽃님들 보여드렸던 팜파스 그라스 대. 이 아이들은 아주 대중소가 있답니다. 아주 깃털, 웅장한 깃털 팜파스 그라스 대. 이 아이들 대 2개, 중 2개, 소 2개 이랬는데 대는 키가 3m 이상, 중은 키가 2m 이상, 소는 키가 1m 이상. 이 아이들 12,000원씩이랍니다. 대 2개, 중 2개, 소 2개 12,000원씩인데요. 노란 카틀레아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노란 카틀레아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2대 카틀레아, 2대 흰색 얘들도 향기 좋죠. 2대 카틀레아 이렇게 꽃집이 있는 아이를 제가 해서 2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2대가 아예 올라와 있네요. 2대 카틀레아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의 미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야다야다. 뭐랄까, 여리여리하고, 아, 이런 아이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꽃이 오래 핀답니다. 밥이 엄청 많죠? 얘는 두 대가 올라와 있네요. 이런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오래 피고, 여리여리합니다. 이 아이, 도리티스랍니다. 도리티스 25,000원이랍니다. 도리티스 25,000원. 그리고 노두개시, 예, 12,000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노두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0원이랍니다. 얘들 아주 짱짱하니 컸습니다. 꽃님들, 노두개시 아주 버글버글, 봐보세요. 이끼 이렇게 있는 거, 버글버글, 아, 이끼가 안 보이실까? 이렇게 그냥 슥슥슥슥 큰게 아니라 이렇게 탄탄하니 컸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 아단소니, 이 아이 엘로우 아단소니 이렇게 돼 있나니 11,000원이랍니다. 스테파니아, 이 아이 스테파니아, 예,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초코 여왕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초코예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칼란디바, 제가 애목대로 모두 다 잡아놓았습니다. 몇개안 되지만 칼란디바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놓았습니다.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마당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맹문도 계속 꽃이 이렇게 피어나면서 아주 집비식물로 최고지요. 맹문동 15,000원입니다. 또 많이 달렸지만 이렇게 향기 있는 서향 동백이랍니다. 꽃 봐보세요. 다글다글 정말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서향 동백이야 26,000원이랍니다. 오, 꽃님들이 보시기에도 꽃대 많이 올라왔죠. 얘들은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려준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준다고. 오, 어제는 두 개밖에 없는데 정말 많이 올려놨네. 스피 겔리아랍니다. 18,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된 신품입니다. 신품 엔젤로니아. 신품 엔젤로니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지요.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오렌지 장미입니다. 오렌지 장미. 이 아이 한개 남았습니다. 오렌지 장미 5,000원. 그리고 구절초 세 개, 10,000원이랍니다. 구절초 세 개, 10,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미니, 제가 영상 사진 찍은 아이들, 흐드러지게 핀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이서인데 골드피라미,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꺾어서 잘라서 보내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잘라놓은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얘 26,000원 정도 하는 아이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미니입니다. 미니예요. 키가 작습니다. 미니 골드 해바라기, 미니 골드베리. 얘는 키가 커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잘라주면 1년에 두번 정도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들은 미니랍니다. 미니 해바라기 10,000원이랍니다. 얘두개 들으면 골드 피라미 10,000원, 미니 골드 해바라기 10,000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용담입니다. 용담 이 아이 9,000원. 그리고 핑크 용담, 블루 용담 모두 아이들 9,000원씩이랍니다. 있는 오늘 심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어제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척들이, 새로운 척들이, 이렇게 새로운 척들이 올라올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이 지금 약간 방부목으로 해놨더니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존에 있는 애들은 다시 심었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이 아이들 심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0일 전부터 이렇게 퇴비를 정말로 많이 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잘 시켜야만이 가스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화분에, 우리 꽃 화분에 이렇게 심는 법, 얘는 화분에 하나씩 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깔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10개에 제가 택배비까지 34,000원이었죠.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지금 상토와 발효된 상토와 배합을 한 흙이랍니다. 이렇게 담으신 다음 얘네들은 뿌리가 최대한 깊이 내려가야만이 식용척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을 빼서 분을 살살살살 제가 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년에 수경초 하나 둘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빼시면 안 되고 꼭 받쳐서 빼는 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내년에 식용척이 하나 둘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택배비까지 10개에 3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퇴비를 많이 하신 다음 이렇게 키우시다가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그때 또 위에다 퇴비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세척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영양이 풍부한 영양제를 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몇개 심어져 있을까요? 분이 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심어져 있네요. 한번 심으면 15년 정도 드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약받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발송해 드립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꼭 이런 이 아이들 이대로 빼시면 이대로 잡아서 빼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바로 심으셔야 됩니다. 11일 정도 퇴비를 바로 시킨 물론 바로 시킨 퇴비지요. 바로 시키지만 또 가스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 10일 이후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용촉 한두 개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점이 한번 심어 놓으시면 15년간은 식용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예약 받습니다. 10개 3만원. 3개에 만원인데요. 10개 34,000원이랍니다. 택배비까지. 판매할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아이들 10개 3만원이랍니다.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10개 3만원, 택배비 4,000원, 10월 10일 발송. 준비 작업 준비해 놓으실 분들이 최대한 채비를 많이 넣어서 아주 이 아이들이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두툼하니 이렇게 많이 해주신 다음에 가스가 이렇게 발효된 가스가 물론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발효된 발효가 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가스가 차면 이 아이들의 뿌리가 상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식용촉 한두 개씩 올라올 아이들인데요. 뿌리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송해 주세요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면 이렇게 분이 현재 깨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손으로,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분을 살살살 해서 바로 심으실 분들은 오늘 바로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지금 현재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심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모종해내는지는 얘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빼실 때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을 분채 아주 분을 살살살 만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뿌리 빼서 싹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스파라거스가 오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 아스파라거스, 보라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보라 아스파라거스랍니다. 보라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보시면 보라 아스파라거스 이 아이가 보라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보라 아스파라거스 6개 3만원이랍니다. 그런데 한개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개에 3만원이랍니다. 보라 아스파라거스는 내년에 얘들 하나에 아마 15,000원 이상 갈 거랍니다. 내년에는 하나에 15,000원 이상 갈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아이들 식용 가능합니다. 내년에 내년에 이렇게 식용 가능합니다. 보라 아스파라거스 내년에 식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10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좀더 가늘게 올라올 거랍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포라 아스파라거스는 내년에 식용 가능하시고요. 그린 아스파라거스도 식용이 가능하신데요. 아주 좀더 가늘게 오랍니다. 포라 아스파라거스 7개에 3만원, 그린 아스파라거스 10개 3만원, 포라 아스파라거스는 내년에 아마 15,000원 요 정도 갈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애들은, 얘들도 역시나 하나에 10,000원 이상 갈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팝콘 베고니아 제가 다 애목대로 또 잡아놓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팝콘 베고니아 이렇게 애목대로 애목대 잡아보니까 아주 어울 이렇게 좀 약해 보입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이랍니다. 바이올렛 이렇게 있는 바이올렛 이 아이들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부겐베리아 12,000원이랍니다. 쿠카 이렇게 노란 쿠카 이 아이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검정분에 심어져 있는 사랑초 골라서 꽃님들이 다듬어서 키우실 분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분홍말발돌이 내년에 하나에 15,000원 정도 갈 아이들 2개 8,000원이랍니다. 분홍말발돌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장미 밀레니엄 벨인데요. 노란색 장미 밀레니엄 벨이 아이들 10,000원씩 하겠습니다. 꽃이 좋습니다. 장미 밀레니엄 벨 노란색 10,000원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보시면 이쪽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장미 밀레니엄 벨 노란색 10,000원씩 하겠습니다. 아우, 흑사는 4대씩이랍니다. 흑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우, 정말 흑사꽃 예뻐요. 흑사 이렇게 4대씩 있는 아이들, 흑사입니다. 4대씩 있는 흑사 이 아이들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세대 핑크난 여기는 약간 달팽이 가서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먹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11,000원이랍니다. 블루 사파이어 2대씩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블루 사파이어 2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샤프란 4,000원입니다. 어우, 이 아이들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향기 좋은 골드킹 향기 매우 좋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절골 소심도 향기 좋지요. 절골 소심은 은은한 향기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천화금 특입니다. 천화금 특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좋고 꽃도 정말 많습니다. 천화금트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꽃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신 분 찾으셨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무명제가 카틀레아 그랬더니 우리 친절한 꽃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나디아타랍니다. 13,000원입니다. 구페아, 대구페아, 1년에 거의 계속 꽃을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화이트구페아도 더욱 꽃을 피웠네요. 화이트구페아도 역시나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덴드롱이랍니다. 덴드롱 두 개, 5,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지요. 꽃님들 마타피아 4,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 4,000원.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보시면 얘는 아주 그 춤추는 학 같다는 느낌이 드는 스피파 이치인데요. 꽃님들 본토 아이들은 다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스피파 이치 이 아이들 지금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안전 이 아이들 본으로 해서 2만 원 정도 했던 아이입니다. 스피파 이치 기존에 있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에서 여름 그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춤추는 학처럼 느껴진답니다. 10,000원이랍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